박영호가 먼저 산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정말 HTS, MTS 덮어버리고 싶다, 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 도대체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질 일이었나요? 아니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원래 주식시장입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응하느냐가 문제지 패닉에 빠지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미증시가 많이 좀 내렸습니다.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르지 않았다면은 최근에 1년의 뉴스들 가지고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핀트 포인트가 낮아진다면은 이렇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도 이럴 거냐라고 봐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하락의 원인은 IT, 주로 이제 반도체, 이런 AI 이쪽인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적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섹터와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미증시 뭐 AI 기업의 그 투자, 기업 투자 수익 우려감 이런 것도 나왔고, 뭐 테슬라도 나왔고, 굉장히 뭐 포드 전기차 얘기도 나왔고,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거든요. 다만, IBM의 AI 컨설팅은 호조를 보였다는 것은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AI에 대해서 시장, 기업들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시장의 추세와 트렌드는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 그 SK하이닉스 지금 급락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마 어제는 사실 하이닉스는 쇼크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쇼크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그 상당히 좋았고요. 2분기도 좋았으면은 3분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 수요 늘어날 거고요. 아직 HBM은 하이닉스 이외에는 공급하는 데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은 HBM 수요는 지속적으로 아직은 증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지금 품귀 현상이지 지금 재고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반도체는 단기간의 충격에 의해서 약세를 보이지만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숨어있는 이슈 때문에 어제 주가가 하락했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엔비디아,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지수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면은 저는 하락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세를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매도보다는 보유하면서 추세를 확인하고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AI 시장,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남아있다는 점. 지금 PER이 지금은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도 떨어진다면 PER이 9 이하로 내려갔을 땐 하이닉스는 적극 매수도 가능한 거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크게 받았지만 여전히 길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SK하이닉스 추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2차전지 이야기 해볼게요. 2차전지 쪽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길게 보냈었는데 어제는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오름폭 키워가기도 했고요. 일부 2차전지주 주요 종목들이 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낙폭이 과대한 상황인데 네. 바닥을 찍은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2차전지는 아직은 사면 초과입니다. 아직은 좀 사면 초과인데 이전에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게 IRA 폐기인 트럼프의 그 정책인데 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상당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IRA에 대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다가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도 판매가 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직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는 시장에서 시기상조, 이렇게 논략, 전략 피기에는 시기상조지만 해리스라는 사람이 새로 나타나면서
IRA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나 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RA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구태여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IRA 그 미국 시장과 IRA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하루빨리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장비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서 IRA가 없어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라면은 미국의 공장 증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그 리튬 가격하고요. 그다음에 코발트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 가격 인하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2차 전지의 반등의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러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 최소한 8월에서 9월 정도 미국의 그 정치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2차 전지 판매,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서 천천히 접근해도 늦지 않겠지만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릴 시기는 아니다. 반드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약간은 또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이슈 통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셨는지 열어볼게요. 테슬라의 선택 4680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쪽에서 또 원통형 4680 배터리 생산량을 50% 증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았었잖아요. 관련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많고요. 그렇죠.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역설적인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아직은 보지 말자면서 왜 2차 전지 얘기하냐는데 사실 이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배터리입니다. 수율이 낮아져 가지고서 원가 구조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테슬라로 말해서는 4680 배터리를 많이 탑재를 해야 원가 구조도 개선이 되고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뭘까? 외부에서 구매해서 들여오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테슬라가 올해 4680 배터리를 50% 정도 생산을 많이 해서 차량에다 탑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회사가 두 개입니다.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파나소닉은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올해는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출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8월 달부터 양산이 가능하고 이후에 바로 테슬라의 콜은 벌써 다 끝났다. 이제 공급 시기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랬을 때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4680 이전에 그 파우치백이 아니라 4680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거기에 테슬라가 감자하게 가세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에서 4680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동원 시스템즈죠. 동원 시스템즈는 4680캔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기로 벌써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됐었고 국내에서 최대 4680캔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용량을 가졌다는 거죠. 테슬라의 4680 원형캔 공급 수혜지다라는 점에서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80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이 3월 8일에 공략해 주셔서 목표 주가였던 5만 원 달성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잡아볼까요, 그러면? 그럼요. 저도 지금 저는 지난번에 4만 원 정도 보고 오면 이거 언제든지 사야 되겠다 그런데 잘 안 내려온다. 이렇게 네. 시장이 어려운데도 네. 안 내려오는 이유는 조만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획이 뉴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4680을 써야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쪽으로 공급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는 지금 뭐 저점 부근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 시장이 워낙 어렵고 힘들어서
많이 사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지만 아, 그래도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5만 원 정도, 지지타크는 3만 8천 원 정도 아, 적절하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4만 2천 원대 가격 라인을 잘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목표 주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 손절가는 3만 8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먼저 사볼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